대구대학교 인문교양대학 학장 이규환 교수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설 가루끼가 말했던 소확행이 한국에서 지금 새삼스럽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무너진 세대, 이제는 꿈조차 꾸지 않는 세대가 느끼고자 하는 행복이 소확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확행이 2018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소확행의 지혜도 물질과 소비에 얽혀있는 것이지요. 행복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며 서로 공감할 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감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소확행은 아마도 한순간의 자기 위안일 것입니다. CEO 칼럼, 사랑 빛 자유의 전당, 대구대학교가 함께합니다.